입니다. 무언들을 한번 할까요? 자, 오늘은 전화해가지고 10분 내로 안 오면 뭐야? 10분 내로 안 오면 죽여버려? 딴 놈 만나는 거지 뭐. 아, 딴 놈 만난다고? 왜 이러니? 아, 팝송을 눌러놓고 국산 치킨 나오냐? 안전해. 나 원래 이래. 왔다 갔다 해요. 멜렌디움에 더 파울러 오브 와. 여러분, 어서오세요. 아자아자아자. 내 옆이 떠져들려 나무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게. 늦어도 10분 내로 내게로 달려와요. 고물리지 말고 기대지 말고 옆길로 서지도 말고 어쩝니다. 혼자 듣지 말아요. 당신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될래요. 10분 내로 흔들 내 옆이 떠질 때요 나만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게. 늦어도 10분 내로 내게로 달려와요. 꿈을 내지 말고 이쁘게 내지 말고 옆길로 새기도 말고 당신은 나의 여자 나의 시대 여자 언제나 멈추지 가슴에 안겨 꽃이 될래요. 10분 내로 여자를 꽃이랍니다. 말아요. 당신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될래요. 10분 내로 꽃이 될래요. 10분 내로 네, 오늘은 토요일이라 비가 오는 관계로 가수가 초대해서 안 와가지고 몇장 씨가 대충 시간 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뭐라 그러지 마시고 시태기가 좀 상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뭐야 도대체? 이가 한번 해봐라. 이거 얼마나 쪽팔린 줄 아냐 이거. 지금 사람이 아치지 않냐 내가. 아무튼 그 구석에는 뭘 파시는 저렇게 하루 종일 한 개도 못 팔아먹어. 안 팔 때는 이거 봐, 나같이 이제 차라리 홀딱 벗어. 어디 가? 이리 와. 내가 선전해 줄게. 자, 모멘용. 야, 노경이 같아요. 노경. 아니 사장님 어디 도망가? 이리 와. 아니 어디 갔어? 노경 선전인다는데. 야, 우리 어린이들 키가 안 자랄 때 세상에 나 어렸을 때 이거 좀 먹이지 엄마가 왜? 다른 것만 비교하자. 얘가 키가 안 커져 지금. 아이고 사장님 이게 제목이 뭐예요? 몸엔 용. 용. 자, 키한 어린이들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키N형 키가 안 자랄 때는 만 7세에서 12세까지는 꼭 먹여야 됩니다. 달라핀을 내서도 꼭 먹여야 돼. 맞죠? 갑니다. 여기는 농협목구촌에서는 햄도 팔고, 여기는 청풍명원에서 만난 고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팍팍 퍼드리고 있습니다. 나 지금 욕 먹는 중에 욕. 좋다. 요즘 뜨는 노래입니다. 신성이가 옆집 사는 남자가 하도 철이 없길래 만든 노래입니다. 늙 엄마가 애도 넣어놨고 미역국도 먹고 잔치 했다는데 사는 꼬라지가 너 왜 그 모양이냐 만든 노래입니다. 원나노 남성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보다리 뻗고 살자니 자식 낳다도 미역국듯이 생각나지도 않느냐. 무엇이 주워 먹고 그럼 없으실 뻔냐. 슈트덩이 아끼는 생각 1더하기 1은 2 그리 가르쳤던 맛 그동안 밤 태워 떠나온 난 너. 인생은 곱하기가 없습니다. 더하기입니다. 신성이 말하는 명심하시고 요행을 바르지 마시고 다같이 옆으로 가지고 열심히 합시다. 남성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오다기 벗고 잘 잠이 자식 낳다고 잔치 벌리시니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이 추억은 없으실 뻔냐. 슛덩이 아들인 생각 올바르게 살라도 그리가 갇혔더만 귀에 견디냐 못하노. 남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오다리 뻗고 잘 잠이 자식 낳다도 잔치 벌리시 통고 흘리지 않 무엇이 주어먹고 그럼 없으신 뽀냐. 숫덩이 아들이시나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던만 귀에 겨루기냐 못난도 노래를 어쩌면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냐. 정신이 바짝 찼네. 나 다행히 진짜 나 남한테 속인 거 안 해가지고 난 마음이 편해요. 못난 놈. 예. 이거 괜히 남이 거 등쳐 먹겠다 했다가 다리 뻗고 못 잔다니까. 내가 왜 이렇게 키가 작은 줄 알아요? 맨날 다리를 쭉 뻗고 나서 그래. 자. 오케이 먹고시오. 나는 오리고기라는 노래가 있는데 참 우리 지금
오늘날 이렇게 소고기 단체를 벌이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